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이번 시계는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리뷰를 요청하신 시계입니다. 여러 의견이나 리뷰 요청을 해주시는 부분은 참 감사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뭐 시계를 어디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서요. 제가 직접 구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자주는 못해 드리는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암튼 사전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 살짝 느낌이 좀 쎄하던데 뭐 고민 좀 하다가 그냥 구입을 해봤습니다. 가격은 20만원 정도 줬고요. 이게 그러니까 구소련의 러시아의 시계 보스톡 MPB야. 역사의 시작은 1941년 10월 2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독일 군대가 소련을 침공하여 모스크바 근처까지 다가오던 상황에 소련의 중요한 군사 설비였던 시계 공장이 적군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스크바의 동쪽 968km 떨어진 치스토폴이라는 작은 마을로 장비를 옮겼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 군사 설비냐? 전쟁 당시에는 시계가 아닌 폭탄용 퓨즈나 타이머, 탄약 등을 생산하였다고 하네요. 인정. 아무쪼록 시간이 지나 전쟁이 끝나고 동쪽의 작은 마을 치스토폴에 남아있던 바로 이 시계 공장이 보스톡 시계의 시작이 됩니다. 아, 참고로 보스톡은 동쪽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1957년 보스톡 브랜드로 시계 생산이 시작되었고 1965년부터는 소련 국방부의 공식 방산업체로 지정이 되면서 소련 군대의 시계를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코만더스키라는 시계가 당시 유명했던 모델이라고 하네요. 사령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멋있는 건지 쎄한 건지는 좀 헷갈리네요. 코만더스키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60년대 보스톡의 두 명의 엔지니어 노비코브와 벨로바가 피프티 페럼스와 롤렉스 서브마리너와 경쟁할 수 있는 견고한 다이버 시계를 개발하였는데 바로 러시아 최초의 200m 다이버 시계 보스톡 MPBR입니다. 당시 블랑팡이나 롤렉스를 따라 할 수는 없었으므로 모든 것을 직접 개발해야 했었다는데 전면 유리를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특수 고무를 제조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온 독특한 이 나사 시계 용두가 특징입니다. 1975년에는 소련의 우주비행사 게오르기 그레츠코 씨가 MPBR 시계를 차고 소유주 17호를 타고 우주정거장 살루트 4호에 첫 번째 탐사를 다녀왔는데 비행은 29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네요. 그 후로 소련의 몰락과 함께 대부분의 시계 회사들이 파산하게 되었고 보스톡 역시 2010년에는 공장이 파산 선고를 받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까지도 계속 시계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현재 판매 중인 보스톡의 MPBR 모델입니다. 다이얼과 베젤 디자인에 변주를 주어서 모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저는 블루 다이얼의 스테인리스 베젤 모델을 구매하였습니다. 요즘 블루 다이얼이 대세잖아요. 일단 첫 느낌은 예상하셨겠지만 요즘 트렌드의 느낌은 전혀 아니고 연식 좀 되는 빈티지한 스타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나 조금 당황스러운데 케이스 크기 41mm, 두께는 15mm입니다. 사이즈를 줄인 터틀스러운 이 케이스에 클릭 없는 양방향 베젤, 굴곡이 상당한 도형의 글래스가 특징입니다. 상당히 시각적 왜곡이 큰 편이고 저는 이 메쉬 타입의 브레이슬렛을 선택하였는데 상당히 두껍고 투박하고 퀄리티는 안 좋습니다. 저렴해 보이는 클라스프까지는 뭐 대충 알겠는데 도저히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유일하게 클라스프에 마이크로 어저스트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운이 좋은 게 가장 안쪽으로 옮기니까 제 손목에는 얼추 맞네요. 케이스백 결합이 조금 독특한 방식인데 열어보진 않았지만 테두리에 있는 리테이너가 스크린 방식으로 체결되어 보입니다. 다이얼을 보면 이게 좀 상대적이긴 한데 그나마 다이얼은 깔끔한 편입니다. 매트한 블루 다이얼에 나름 깔끔해 보이는 인덱스가 정갈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빨간 초침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상단에 표기된 이 다이버의 모습과 보스톡 레터링이 비대칭으로 위치해 있는 모습이 그래도 보스톡만의 시그니처 같아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케이스백에 있는 단어들도 그렇고 다이얼 하단에 있는 단어들은
솔직히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용두는 큼지막해서 잡기는 좋고 스크류가 아닌 뚜껑처럼 탈거가 되는데 상당히 불안하게 유격이 심하고 수동감 끼는 대나 이 역시 뭔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은 예. 끝까지 뽑아서 시간 조정을 한 후에도 안쪽으로 요령껏 잘 넣지 않으면 용두를 잠그면서 겨우 맞춰놓은 핸즈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만에 최악의 용두 액션 시계를 만났네요. 야광은 면적은 적긴 하나 밝기는 괜찮은데 지속시간이 짧아서 현실적인 다이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총평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완성도나 마감 품질이 2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기에는 가성비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유일한 특징이 뭔가 독특해 보이는 헤리티지와 빈티지한 외관인데 이것도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수의 매니아가 아니라면 뭔가 하나 정도는 수집해야 할 그런 시계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그냥 이런 시계도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